요거는 이제 지난 기수 때 수업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내용이에요. 거기 초기 화면에다가, 초기 화면은 아니고 이제 첫 번째 글쓴 목록을 순서를 바꾸는 기능이 있어서 이 글이 이제 맨 위로 올라오게끔 이제 해놓은 거고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수업하는 내용을 제가 꽤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예. 특별히 여기다가 뭐 제가 뭐 따로 글쓰기가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우리 수업하는 내용이 공부방에도 있듯이 공부방에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올려놓듯이 여기도 그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여길 통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해보는 거고요. 특별한 건 없어요. 다른 기사거리는 뭐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 수업하는 내용하고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초기 화면 그림을, 여기 이제 그림이 없지만 여기 이제 그림을 넣은 거고요. 네, 이렇게 그림을 넣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뉴가 나타나는 거, 뭐 그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고칠 부분을 좀 고쳐봐야 되겠죠? 업데이트하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좀 해볼 거고요. 뭐 원톤이라는 테마를 저는 만들어 놨는데 원톤 테마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들은 업데이트할 게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화살표가 나타났어요. 화살표가 나타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끔 지난 시간에 사업 분야 자꾸만 속을 새기네요. 이렇게 주요 사업 분야 밑에 있는 걸 들어가면은 여기 사업 분야라고 뜨는데 이상하게 사업 분야만 들어가면은 그냥은 사업 분야가 들어가는데 얘를 클릭하면 안 들어가요, 지금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 집에서는 되는데 이 컴퓨터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하여튼 뭐안 되면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면 원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느 쪽엔 되는데 어느 쪽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쪽에서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사업 분야를 클릭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사업 분야를 바꿔야죠, 뭐 비즈니스로. 그런 걸 한번 바꿔놓은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그 페이지잖아요, 페이지. 예,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셔서 페이지라고 하는 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사업 분야가 예, 여기 있네요, 그렇죠? 사업 분야. 사업 분야가 고유 주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분야가 고유 주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오류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 분야의 주소가. 그러면 내려가시면 슬러그라고 있어요. 슬러그. 예. 그러면 이 슬러그를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라고 한번 비즈니스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그리고 업데이트 누르면 예, 여기 사업 분야 주소가 바뀔 거예요. 본래는 위에 있는 명칭이 사업 분야가 들어가면 주소가 사업 분야가 되고 안녕하세요가 들어가면 안녕하세요로 되는데 이거를 저 아래에 있는 슬러그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슬러그에서 바꾸시면은 알려드릴게요. 그럼 한번 다시 볼게요. 사업 분야 클릭하면 이제 비즈니스로 들어갈 거예요. 사업 분야 밑에 있는 주요 사업은 이제 비즈니스라는 거 밑에 주요 사업이라고 들어가겠죠. 뭐 주요 사업? 영어로 뭐 제가 영어를 잘 모르겠는데 뭐 서비스급 영어로 서비스라고 쓰면 될것 같고 그렇죠? 예. 자 다시 한번 그 페이지로 들어가서요. 다시 보면은.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겠다라고 나오면
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훈장 소개다. 만약에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공개하기를 누르면은 여기 있는 페이지 보기를 누르게 되면 훈장 소개라는 이름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훈장 소개라는 말이 난 싫어. 말은 메뉴판에는 훈장 소개라고 썼지만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뭐라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튜터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슬러그라는 곳에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슬러그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주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래 우리가 제목을 타이틀을 A라고 만들면 주소도 A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타이틀을 안녕이라고 쓰면은 주소도 안녕이라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우리말을 쓰지 않고 뭐 거기에 비즈니스라고 쓰겠죠. 그러면 주소도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소를 쓰는 방법론이 그 설정에 가면은 고유 주소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글 이름으로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다 글 쓸 때, 카페에다 글을 쓸 때 인사 말씀이라고 제목을 쓰게 되면은 그것이 인사 말씀이란 제목으로 주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목 따로 쓰고 내용 따로 쓰고 귀찮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냥 제목을 쓰면 그게 주소로 가버리면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 이름이 주소가 되게끔 우리가 바꿔놨었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날짜와 이름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쓴 무슨 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날짜와 이름으로. 월 이름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죠? 몇 년 몇 월에 쓴 무슨 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숫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 번째 쓴 글이면 3, 네 번째 쓴 글이면 4 이렇게. 기본도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맛집이란 카테고리를 사용할 경우 맛집 밑에 미분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글 이름을 쓰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해놨어요. 글 이름을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이 글 이름이 우리말로 썼으면 안녕이라고 쓰면은 여기에 안녕이라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럼 안녕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지만 외국 사람들 컴퓨터에서는 여기 안녕이라고 떠요. 위에 안녕이라고 뜹니다. 전 세계 모든 컴퓨터는 우리말로 써도 그 나라 다른 나라에서도 제3의 나라에서도 우리말 코드가 떠요. 뜨는데 그 사람들은 안녕이란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로우라고 쓰면 좋지 않겠냐 이거지. 나는 안녕이라고 썼지만 제목을 주소만큼은 영어로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페이지를 글을 쓰고 나서 글을 쓰고는 마찬가지예요. 색을 쓰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글을 쓰고 나서 공개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요 상단에 주소가 안녕하세요 라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안녕하세요 라고 떠요. 그러면 나타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저 위에 안녕하세요 라가 못 알아듣는 기호가 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슬러그를 헬로우라고 쓰면 어떻겠냐 이거지. 헬로우라고 쓰면 어떻겠냐 이거야. 헬로우라고 쓰면은 나는 안녕하세요라고 썼지만 그네들이 봤을 때는 헬로우라고 뜰 거 아니냐 이거죠. 나름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글을 쓸 때 글을 쓰던 아니면 페이지를 작성하던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던 페이지를 쓰던 상관없는데 특히 이런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사업 분야 이런 거를 그냥 사업 분야라고 쓸 거냐 아니면은 영어로 바꿔 쓸 거냐 하는 건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 제목을 메뉴판을 보시면 여기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 분야라는 메뉴를 영어로 비즈니스라고 쓰기엔 싫고 이 메뉴판을 우리말로 쓰는 게 좋겠고 이거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주소는 영어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름 이렇게 HTML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연습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 홈페이지 같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자격증 캘린더, 여기는 자격증 자료실, 저기는 공부방이라고 돼 있는데, 메뉴판은 공부방이지만 실제 클릭해 보면 여기 Q&A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요. Q&A. 여기 옛날 공부방은요, 공부방이에요. 이게 공부방이고요. 예. 우리가 실제로 공부하는 공부방은 질문 답변을 Q&A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Question and Answer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여기 특히 뭐 이런 거 강좌 이런 거 있죠, 강좌. 그럼 호스트.뉴시비.네트에 에듀 LJM 이게 주소예요. 이게 주소인데 보시면 그냥 강좌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요거 옛날 강좌는 에듀 LJM 올드. 올드를 지우면 뭐가 된다? 지금 강좌가 나오는 거고. 항상 그렇게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홈페이지 주소는 이정민의 줄임말 edulgm으로 해놓고 메뉴판의 이름은 강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워드프레스에서는 이 강좌라는 메뉴를 만들 거 아닙니까? 강좌라는 메뉴를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 강좌라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강좌 이렇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를 하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강좌란 이름으로 주소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강좌라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강좌보다는 이왕이면은 메뉴판은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쓴다는 원칙이 있는데 우리말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럴 때 슬러그에 가서 얘를 에듀오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에듀오. 그래서 에듀로 바꿔놓고 하면 이제 주소는 에듀로 들어갔고 클릭하면 들어가는 내용은 강좌로 보이겠지. 이렇게 강좌로 보이겠지. 그렇게 좀 편리성을 띄게끔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화면 옵션에서 슬러그라는 항목이 빠져 있으면 슬러그를 못 고쳐요. 그러니까 화면 옵션에서 슬러그라는 항목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만이 슬러그를 가지고 밑에서 고치든 말든 한다. 이거는 뭐 화면 구성은 우리가 초기에부터 배웠던 거니까는. 예. 자, 그러면 102쪽에 있는 구조 개념 잡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사업 분야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비즈니스라고 고쳤는데, 그러면 사실은 이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서비스. 비즈니스 아래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슬러그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써도 되죠. 서비스라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건 우리말이고 어떤 건 영어로 쓰면 어떨까요? 흉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영어로 바꾸시는 것도 괜찮아요. 통일하는 것도 그렇게. 자, 우리가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업 분야 만들고, 사업 분야 밑에는 서비스 주요 사업 만들고, 그 다음에 채용 안내, 뭐 인사복지제도, 인재상, 채용 정보 만들고, 회사 소개, 뭐 CEO, 컨텐츠, 개요, 비전, 연역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었을 거예요. 예. 훈장 소개. 이게 오늘 만든 거죠, 제가요. 이거 뭐 지워버리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103페이지 보시면 페이지란 말이 거기 나와 있는데 약간 짙은 색으로 만든 게 페이지예요. 페이지는 뭐라 그랬죠?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화면이 페이지예요. 고정적으로 만들어진 페이지가 페이지입니다.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화면을 페이지라고 하고, 글은 뭐예요? 글은 그때그때 쓰는 게 글이에요. 그때그때 쓰는 게 글입니다. 왼쪽 페이지 보면 포스팅 한다 그러죠? 포스팅. 글 쓰는 거예요. 제가 게시판에다 글을 쓰지 않습니까? 오늘의 강좌 내용을 그때그때 올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밴드에다가 여러분 밴드나 여러분 카페나 블로그가 있으시면 거기서 글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게 글이에요. 포스팅 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는
글하고 비슷하지만 미리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거예요. 독립적인 요소로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글 안에, 페이지 안에는 또 다른 페이지를 넣어가지고 상하 구조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페이지를 메뉴판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뉴판에서도. 그 다음에 카테고리는 뭐냐면 글을 분류하는 묶음 단위예요. 내가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예를 들어서 이 책에 보면은 회사 소식, 뭐 이벤트, 보도 자료, 홈페이지 제작, 뭐 워드프레스, 뭐 이러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놔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글을 쓰는데 새로운 글을 쓰는데 뭐 훈장을 소개합니다라고 써놓고 훈장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안녕하세요 훈장을 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글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글에 들어간 내용이 예를 들어서 보도 자료에 해당할 수도 있고 여기 제가 이제 글을 쓸때뭐 보도에 이 우리 서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뭐 홍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보도 자료에도 연관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드프레스에 관한 어떤 내용하고도 연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얘를 체크하는 거예요. 얘를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글을 올리겠죠? 글을 공개하기 누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글을 쓰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달걀에 관한, 이 계란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번에 뭐 구제역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구제역에 관한 얘기는 여기 뭐 워드프레스나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미분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뭐 어떤 이벤트 해가지고 이번에 뭐 계란 촉진을 위해서 계란 한 판을 뭐 이벤트로 걸어놓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글을 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쓴다 글을 저 상단에 보면 이벤트라고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벤트를 클릭하면 제가 글쓸때 이벤트와 연관된 애들은 다이 안에 모이는 거예요. 아까 뭐 보도자료로 연관된 거 있으면 훈장 소개 관련된 것도 나올 테고. 아까 워드프레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훈장 소개도 워드프레스라는 카테고리로 넣어놨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카테고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저런 거예요. 우리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봤는데. 그 홈쇼핑 회사에서 책자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운동화를 하나 살라 그래요. 운동화를. 그럼 운동화는 그, 뭐, 피트니스라는 카테고리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뭐, 일상생활에 관한 카테고리에 속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신학기? 여기 들어가 봐도 신학기에 관련된 카테고리에 운동화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를 사고 싶어요. 그럼 가스레인지는 가전제품은 아니잖아요. 주방용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주방용품이라는 카테고리에 가야 거기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페나 블로그를 만들어서 운영하실 때는 그 카테고리 개념이 살짝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신학기 용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가전제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주방용품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글을 쓸때 거기와 연관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글을 쓰는 거죠. 블로그나 카페는. 근데 워드프레스는 내가 글을 써놓고 나서 이 글이 어디와 연관이 돼 있느냐를 나중에 지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존 블로그와 달라요. 기존 블로그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이미 써놓은 글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드린다면은 여기는 카테고리가 서부 여성이고 워드프레스예요. 요 카테고리는. 자, 얘는 지금 서부 여성발전센터, 서부 여성, 중부 여성, 북부 여성, 서초 여성 뭐 이런 거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정민 훈장하고 연관된 카테고리를 제가 눌러보면은요, 그 이정민 훈장과 카테고리가 요 상단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메뉴판에서 고르는 카테고리 메뉴가 되는 거지만, 카테고리를 직접 써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정민 훈장과 연관된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면, 다른 걸 해볼까요? 엑셀 실무를 클릭해 볼게요. 엑셀 실무라는, 이거 태그나요? 카테고리 중에 카테고리는 다 동일해서 제가 이정민 훈장 클릭하면 이정민 훈장과 연관된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것들은 다 이것들이에요. 이렇게 글을 써놓고 카테고리를 나중에 지정하는 거예요. 워드프레스에는. 예. 그 다음에 태그는 글을 분류할 때 쓰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검색어 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어. 우리가 그 네이버나 다음에나 뭐 카페나 블로그에다 글을 쓸때 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글을 쓸때 해시태그라는 걸 쓰거든요. 해시태그 샵 기호 써가지고 검색어를 거기다 나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페이스북에서 그 해시태그를 클릭해 보면 그와 연관된 글들이 쭉 같이 나오거든요. 검색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워드프레스에서도 태그를 달아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걸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고 하는 태그를 클릭해 보면 그 태그와 연관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태그를 제가 아직은 안 썼어요. 태그는 쓴게 없어서 안 나오겠지만은 기존에 제가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태그는 그때그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책에 보니까는 계층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돼 있어요. 자, 페이지는 계층 구조를 갖고 있고요. 카테고리도 계층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계층 구조는 뭐냐면 위에 메뉴, 그 속해 있는 아래 메뉴, 이렇게 따지는 걸 계층 구조라고 하는 거죠. 자, 메뉴는 뭐다? 메뉴는 상단에 고정시켜 가지고 내가 볼수 있게끔 만드는 게 메뉴죠. 여기는 뭐 인사말 메뉴, 무슨 메뉴, 무슨 메뉴, 무슨 메뉴, 무슨 메뉴 만들었고. 자, 여기는 우리 홍 사업 뭐 회사 소개 밑에 개요, 비전, 연역 뭐 이렇게 만들었고.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상단에 있는 메뉴를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게 페이지인지 이게 카테고리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메뉴는 맞아요. 메뉴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03 페이지에 페이지와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거기에도 하나 참고 사이트도 만들었죠. 참고 사이트는 뭡니까?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죠. 내이 안에 있는 워드프레스, 내 워드프레스 내에 있는 정보를 볼수 있게끔 링크를 걸 수도 있지만, 여기를 클릭하면 네이버가 열리고, 여기를 클릭하면 뭐 우리 센터가 열리게끔 링크를 걸어주는 것이 사용자 정의 메뉴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메뉴에서 하는 거죠. 메뉴에서. 예. 메뉴가 따로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뭐를 만들었다? 페이지 만들었고요. 페이지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페이지 만든 걸 가지고 메뉴에 가면은 메뉴 편집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움직였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104페이지 보시고 10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명절 전에 어떻게 카테고리를 만들고 어떻게 메뉴를 만들어서 구성합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다 끝난 건데, 이게 원체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106페이지.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씩 뜯어볼게요. 여기 글곳에 글 메뉴판에 글이라고 있잖아요. 관리 메뉴에. 그래 가면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어요. 자,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쓰면은 카테고리 이름도 안녕이라고 나오겠죠. 우리말로요. 그 슬러그를
영문으로 바꿔주면 보기 좋을 수도 있고요. 그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라는 건 뭐죠? 누구 밑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거죠. 누구 밑으로. 그러니까 부메뉴, 주메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는 계층적 구조라고 해요. 계층적 디렉터리라고도 했었죠. 계층적 디렉터리. 근데 지금은 디렉터리란 말 대신에 폴더라는 말을 쓰죠. 폴더. 폴더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폴더 안에 또 다른 폴더가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디렉터리, 전화번호부나 우편번호부 같은 거를 디렉터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연관성 있는 목록 묶음을 디렉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정보라고 하고, 그 밑에는 워드프레스 넣고 홈페이지 넣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뭐 홍보센터 밑에는 뭐뭐를 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글 관련된 메뉴에서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자,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페이지 제목 쓰고, 페이지는 고정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글을 써야 돼요. 카테고리는 글이 없어요. 카테고리는 묶음 단위로만 이용하는 거니까는 글이 없고, 페이지 안에는 고정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대로 뭐 회사 소개 밑에 개요, 그럼 개요라고 하는 페이지에는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회사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요를 클릭했더니 개요라는 글자만 달랑 우리는 써놨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으면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메뉴를 바꾸던, 페이지를 바꾸던, 뭐를 바꾸던 이제 본인 거로 넘어가셔야 돼요. 본인 거로. 본인 거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뭐 비전, 그러면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을 여기다 소개를 해줘야 되고, 뭐 연혁, 그러면 우리 회사에 대한 발자취를 거기다 넣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인사말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인사말이라고. 그러면 저에 대한 인사말이 쭉 나오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서당 소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 책으로 말한다면 회사 소개죠. 회사 소개. 그래서 서당 소개를 누르면 우리 서당은 글이 없네요. 요거만 해놨네. 요거만. 요거만 해놨어요. 여기 링크만 걸어놨어요. 그리고 공지사항 누르면, 예, 공지사항이, 예, 여기 공지사항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 공지사항은 저 이거. 제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강좌 소개를 누르면 강좌 소개가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강좌 소개 이렇게 나와요. 그 강좌가 요거죠? 강좌 소개 요거. 이 내용이 여기 나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서당 누르면, 아, 모바일 서당 누르면 제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가 나오게끔 링크를 걸어놨고, 여기 링크를 걸어놨어요. 컨택트 어스, 그러면 전자우편을 쓸수 있게, 이건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이건 배울 겁니다. 공빵 누르면 공빵이 나오게끔 하고, 자료실 누르면 뭐 여기에 뭐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 누르면 홈페이지 자료실이 옆으로 열리게끔. 그렇게 참고 사이트는, 예, 여성평생교육기관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이 평생교육기관이 나와요. 그래서 클릭해 보면 실제 이제 우먼업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중부 있죠? 얘를 클릭하면 중부센터가 나오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나름 막 쫓아다니면서 해봤어요. 자격증에는 이런 관련된 거, 뭐 출판사는 이런 출판사들, 컴퓨터 출판사죠. 또 인터넷 서점에 가면 인터파크, 뭐 알라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 이거 다 링크예요, 링크. 그렇게 제가 나름 꾸며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여기다가 책에 연습하는 거니까는, 이 책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회사 소개 해가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걸 써놨는데, 회사 소개 동해물과 백두산이 쓸 일은 없고, 글자도 못 알아봐요. 동물해과 백두산 두이 마고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애국가처럼 써놨는데 전혀 글이 이상한 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페이지에는 인재상이라는 페이지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인재상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채용 정보를 누르면 우리 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채용 정보라고 돼 있으면 채용 정보에 관한 그냥 쓰세요. 이번에 뭐 사장을 공개 채용합니다. 뭐 연봉 뭐 1억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삼아 뭘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난 채용 정보 안할 거야. 그럼 채용 정보 빼버리고. 우리 회사는 입사하면 퇴사하는 그날까지 뭐 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를 쓴다든지. 그런 거는 일반적인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인사복지제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 갖고 한번 꾸며보셔도 되고, 아니면 싹 없애버리고 여러분 카테고리를 만들어야지. 여러분 페이지를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운영하시려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여기다 꾸며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요렇게 요렇게 저만의 거로 제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시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거로 바꾸세요. 아니면 제가 그때 워드프레스를 다톰에 3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연습하는 거로 연습을 하시고 또 다른 다톰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드시면 되잖아요. 거기는 진짜 여러분만의 거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연습 삼아 만들어 놓으시고, 두 개를 운영하시다가 이 강좌가 끝나고 다 되고 나면 지금 보시는 이 연습 화면은 폐쇄시키시면 돼요. 폐쇄시키시고, 폐쇄시키고 나면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꺼번에 세 개까지는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 하나 만들고, 저거 하나 만들고, 그래서 현재 두 개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 있어요. 세 개까지. 1인당 3개니까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서당이라고 하는 다톰 사이트는 매 수업 시간마다 연습하는 용도로만 쓸것 같아요, 아마도. 자, 107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고유 주소를 변경하세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페이지를 작성을 하던 글을 쓰던 간에 이렇게 페이지 들어가고 나서 여기 보면은 슬러그에다 글 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글쓰기에 들어가면, 새글 쓰기에 들어가면 여기도 슬러그가 필요하겠죠? 슬러그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어디 가서 저 설정에 가서 고유 주소를, 설정에 있는 고유 주소를 가서 어떻게 한다? 아예 처음부터 뜯어 고치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글 이름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말 글이 주소창에 잘안 보여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우리 그 파일질라 이용해서 우리 홈페이지 웹사이트 초기 화면에 들어가서 어떤 파일 고치는 거, 그거는 여기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오늘따라 왜 링크가 안 눌려지냐,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여기 있네. ht.ht 역세에서 변경하기 해가지고 요 코드 변경합시다 라고 제가 해서 고친 적이 있을 텐데요. 그랬죠? 응? 왜 이래? 인터넷이 되다 안 되다 그러네? 요거. UTF-8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UTF-8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에디트 플러스 3. 에디트 플러스 3 그거 할 때, 그 템플레이트 HTML5 만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 코드에 들어가도 UTF-8이라고 해서 그거를 세팅한 게 있을 겁니다. 요것이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고유한 알파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자음 모음 이런 거 있고, 일본에는 뭐 가기구계고 난이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타카나 히나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전 세계 언어가 모든 나라 컴퓨터에 동등하게 뜨게끔 하는 규격을 2000년에 만든 게 있어요. 그게 유니코드라는 시스템입니다. 그 코드 시스템을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UTF-8이. 예. 그래서 이거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은 이 주소창에 우리말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우리가 미리 좀 세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 이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만약에 UTF-8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기본으로 바꿔버리면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본으로 바꿔놓으면 문제가 글을 쓸 때마다 숫자로 보인단 말이야. 몇 번째 글 이런 식으로. 그게 좀안 예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글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놓은 거고요. 그래서 107페이지 보면은 뭐 회사 소개라고 해놓고 고유 주소를 직접 고쳐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 글을 써놓고, 잠깐만, 여기가 아니라 페이지에. 직접 여기에서, 여기서 직접 고쳐도 돼요. 우리 슬로그로 고쳤잖아요? 슬로그로 고쳤잖아요. 그럼 만약에 비즈니스 2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예. 슬로그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직접 고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목은 우리말로 써놓고, 주소는 따라서 우리말로 오니까, 그걸 편집 버튼 눌러서 고치셔도 되고, 슬로그에서 고치셔도 되고,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는요. 그것이 107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페이지하고 카테고리는 계층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상위 구조가 뭐가 있고 하위 구조가 뭐가 있고 그거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가 처음에 나름 설명을 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위 구조, 상위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업 분야 밑에 서비스 주요 사업 들어가고요. 샘플 페이지 따로 있고, 채용 안내 밑에 인사, 인재상 채용 정보 들어가 있고, 회사 소개 밑에 CEO 컨택터스 개요 비전 연역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가나다 순이거든요. 사, 채, 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특히 회사 소개는 영문 알파벳 먼저, 그 다음에 우리말 가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카테고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진 않죠. 페이지 2 순서대로 들어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분야가 사실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 분야는 앞에 있는데 주요 사업이 위에 있고 서비스가 아래거든요. 주요 사업이 위에 있고 서비스가 아래잖아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비스가 위에 있고 주요 사업이 아래로 내려있단 말이에요. 가나다 순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바꿔주는 게 순서예요. 그걸 바꿔주는 건 순서. 여기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 그러니까 다 0순위란 말이야. 다 순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페이지 속성에서 그 페이지 속성에 나오는 지금 그 사업 분야가 메뉴판에서는 앞에 있잖아요. 그럼 0순위를 놓고 그 밑에 채용 정보에 관한 게 다음에 있으면 그냥 1순위로 놓고, 그 다음에 2순위로 놓고, 그렇게 순위를 바꿔주시면 페이지 목록에서도 순서대로 보일 거다, 이거죠. 근데 뭐, 내가 만든 페이지니까, 내가 기억할 것 같으니까, 그때 이 순서는 안 건드린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사업 분야, 또는 여기 지금 우린 비즈니스라고 뵀는데, 회사 소개는 컴퍼니라고 하라 그러고, 개요는 어바웃이라고 하고, 비전은 비전이라고 하고, 연역은 히스토리로 바꾸고, 예, 사업 분야는 비즈니스 맞네요. 그렇죠? 주요 사업은 에이리어라고 써 있고, 서비스는 서비스라고 돼 있고, 채용 안내는 리크루트라고 돼 있고, 이렇게 고유 주소를 바꿔 놓으셔도 되죠. 슬러그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아니면 이 시간에 이 페이지에 있는 고유 주소를 슬러그를 한번 바꿔보세요. 요대로. 여기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바꿔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1페이지 카테고리도 지난 시간에 초기에 우리 이제 그 만들었죠. 글 목록에 가시면 있어요. 글에 가면 카테고리라고 있어요. 카테고리는 글을 쓰는 내용이 아니라 글들의 목록만 보여주는 거죠. 글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게 카테고리라 그랬어요. 슬로그도 쓰면 되는 거고요. 책에 보면은 112페이지에 홍보센터는 PR센터라고 돼 있고, 회사 소식은 뉴스라고 돼 있고, 이벤트는 영어로 이벤트, 보도자료는 프레스 릴리즈 이렇게 써 있고, 정보는 뭐 인포메이션 이렇게 써 있으니까는 이대로 여러분들이 이따 쉬는 시간이든 다음 시간에 오시기 전까지는 한번 슬로그를 바꿔주시고
저도 바꿀 거니까는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15페이지. 페이지로 소개 내용을 작성하고 카테고리로 글의 분류를 구성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글을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글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조금 전에 훈장 소개라고 썼는데 얘는 이제 삭제해 버릴 거고요. 뭐 훈장 소개라는 거는 연습서만 지금 쓴 거니까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텍스트는 웹페이지에 문장이 들어갈 위치에 임시로 채워넣는 문자열을 말합니다. 외국에는요. 뭐 로렘, 뭐 입섬, 뭐 이런 거 있죠? 이상한 영어 있죠, 거기요, 두 단어. 그런 글자가 쭉 깔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요, 한번 제가 외모 가서 한번 테마를 좀 볼게요, 테마를. 지금 우리 2016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요거 한번 가볼게요. 원톤이란 테마를 제가 한번 보는데요. 여기 뭐라고 이렇게 영어 써 있죠? 영어로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무슨 영어들이 이렇게 쭉써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겠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뭐 템플레이트를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 관한 이제 사진 정보도 보이고 무슨 글도 보여요. 근데 이 안에 써 있는 글자들이 전혀 의미 없는 글자로 막써 있더라고요. 여기 요거 보세요. 요거. 이런 글들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몰라. 영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구글에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네. 뭐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 찾아보면은 우리 책에 나온 그대로예요. 그냥 의미 없는 의미로 써놓은 글 그런 거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쓸때 그냥 아까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 글을 쓸때 단순히 뭐 여기는 뭐 사업 분야입니다. 여기는 주요 사업입니다라고 달랑 고 글자만 썼었잖아요. 이건 안 쓰기도 좀뭐 해가지고 그냥 제목만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어로 잔뜩 써놓은 거지 뭐. 우리가 이렇게 쓴 것처럼 그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다 뭐를 쓰면 좋아요? 저는 그냥 주요 사업 제목이 주요 사업이니까 주요 사업 페이지입니다라고 하고 주요 사업 페이지 밑에 있는 또 사업 분야 밑에 있는 주요 사업이니까 사업 분야 페이지에 서 페이지입니다라고 이렇게만 써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주문 드린 것처럼 이제 정리해서 주요 사업 내용이 있으면 주요 사업을 뭐 그냥 가공을 해서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는 할 겁니다라고 한번 좀 메꿔서 오자. 그게 싫으시면 여러분 거로 바꿔놓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를 쓴 거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을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이 글자가 이래? 라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저도 처음엔 책을 보다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막 그랬었어요. 그것도 글자가 이상하잖아요.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보니까는. 예, 덤이라고 하죠. 덤이 텍스트. 의미 없는 글자를 쭉 메꿔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글을 쓸때 글을 한번 써보죠. 뭐 색을 쓰기 글에 가서 색을 쓰기 눌러서 제목을 뭐로 쓸까요? 홈페이지 오픈합니다. 이거는 뭐 정월 대보름을 지나서 정월 대보름을 지내고 내용 쓰면 되죠. 어제가 2017년 정유년의 정월 대보름이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정월,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잖아요. 혹시 뭐 부럼 하셨어요? 저는 이가 안 좋아서 안 했습니다. 그거 깨다가 이빨 깨먹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따뜻한 밥해 먹었습니다. 자, 이런 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쓸때 보시면 요 위에 보면 이게 문단인지 또 정월 대보름이란 글자를 뭐 진하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척사대회 이런 거를 뭐 진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쥐불놀이 이런 거를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굵게. 그럼 뭐 워드처럼 쓰는 겁니다. 근데 정월대보 척사대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여기다 이제 척사대회를 한번 검사를 해서 척사대회란 척사대회에 관한 뭐가 나오나요? 이렇게만 나오나? 그럼 만약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링크를 걸수 있어요. 링크를 걸수 있어요. 여기다가 링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실행을 해보겠죠? 얘를 실행해 보겠죠, 이렇게. 그래서 척사대회라 아직 링크 안 걸렸네. 공개하기 눌러서 척사대회라는 걸 클릭을 하면은 척사대회라는 대한 내용이 링크 걸려서 열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클릭했더니 자기 화면을 열렸어요. 자기 화면을 열렸어요. 보통 클릭을 하면 얘가 새 창이 열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도 제가 여기 뭐 자격증, 우리 자격증에 가면 대한상공에서 검정사업자 클릭하면 자기 창이 열렸잖아요. 자기 창이 열리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창이 열려야죠. 새로운 창이 열린다 그래요. 새로운 창. 그래서 그거를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척사대회라는 글자를 클릭해보면 링크 걸린 게 나오는데 여기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링크 옵션이 있어요. 링크 옵션에 가면은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새 탭에서. 그래서 업데이트를 누르시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움직이는? 자, 여기는 척사대를 누르면 다른 창이 열리죠. 그렇죠. 자, 편집. 링크 거는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 쥐불놀이. 그럼 쥐불놀이가 뭔지 궁금하면 옆 탭에다가 쥐불놀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쥐불놀이란 뜻이 뭐 위키백과라든지 이렇게 뜰거 아닙니까? 요 주소를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는 쥐불놀이 안에다가 링크를 걸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들어가죠. 주소가 들어가고 옆에 있는 링크 옵션을 눌러서 새 탭에 열어야 돼요. 새 탭. 새 창이 열지 마시고 새 탭에 연다. 새 창이나 새 탭이나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새 탭에 열면 옆에 있는 게탭 구조인데 그래서 얘를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이 글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상단에 정월대보름을 지내고 해서 여기에 이제 척사대회나 쥐불놀이라는 링크 걸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쥐불놀이라는 개념이 별도의 창으로 탭으로 열린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더스코어 블랭크 그리고 쥐불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척사 대회를 만약에 클릭하면 요거 나오죠. 그렇죠? 얘는 어떻게 글을 쓰는 거냐면은요. A의 하이퍼 리퍼런스는 주소. 그리고 타겟은 언더스코어 블랭크. 그리고 아까 척사 대회 슬래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코딩해야 되는데, 아까 마우스로 블록 잡고 링크를 삽입한다 그러면 요 척사 대회란 글자 거기에 이게 붙는 거죠. 그런데 요 타겟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척사 대회란 글자를 클릭하면 척사 대회와 연관된 것이 하이퍼링크 걸리는데 자기 화면에 열려요. 자기 화면에. 자기 화면에 열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거는 인사말 누르면 인사말이 자기 창에 열려야죠. 자기 창에 열려야 편하잖아요. 이걸 새 창에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자기 창에 열게끔 냅두면 되는데, 어떤 거는 클릭하면 다른 창에 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창에 열려야 되는데, 같은 창에 열리면 안 되잖아요. 화면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써주냐면, target은 underscore, 밑줄이라고 불리우는 underscore blank라고 쓰면은 얘는 새 탭에, 새 창에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 이거를 직접 우리가 수정해 가면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다가 글을 쓸 때, 사실은 비주얼 모드에서 쓰는 게 아니라 텍스트 모드에서 쓰는 거예요. 텍스트 모드에서 쓰는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A의 하이퍼 리퍼런스는 뭐뭐의 타겟은 언더스코어 블랭크라고 써 있고, 척사 대회를 아까 우리 진하게 했었죠? 스트롱이라고 써놨네, 스트롱. 그렇게. 요거를 메모장에서 본다면은, 자, 이렇게. 언더스코어 이렇게 써가지고 블랭크 쓰고 척사대회란 글자를 진하게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트롱이라고 썼네요. B라고 써도 돼, B, 볼드, 굵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링크를 걸어놓은 거죠, 이렇게. 이걸 직접 코딩하셔도 되고, 워드 프로세스처럼 비주얼 모드에서 글을 써놓고 나서, 링크를 걸고, 여기다가 어쩌고 저쩌고, 곱 옵션에 들어가서 새 탭인지 자기 탭인지 지정해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엔터 쳤죠? 엔터 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줄이 널찍 떨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엔터를 치면은 뭐가 되냐면 문단이 바뀝니다. 근데 쉬프트하고 엔터를 치면은요, 줄만 바뀌어요. 자, HTML에서 엔터는 뭐 문단 나누기. 그다음에 쉬프트 엔터는 뭐다? 줄 바꾸기. 그래서 엔터를 치면 위아래가 떨어지죠. 여기서 문단 바꾸기라고 하는 거는 태그 뭐가 뭐예요? 태그가 P였죠. P. 줄바꿔기는 태그가 뭐였죠? 라인 브레이크, BR 태그였지 않습니까? 태그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때 엔터를 눌렀더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는데, 이 많이 떨어지는 게 어쩔 때는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줄바꿔기만 하세요. Shift 엔터 치면 줄바뀌어지니까.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한글에서 엔터 치면 문단 바뀌는 겁니다. 줄도 바뀌지만 문단도 바뀌어요. 근데 쉬프트 엔터 치면은 줄만 바뀝니다. 문단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글을 쓰시는 과정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 그런 것을 이렇게 샵 쓰죠? 샵. 샵 쓰잖아요, 이렇게.
이걸 해시태그라고 부르죠? 검색어, 검색어. 근데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태그라고 있어요. 이 글을 쓰다 보면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여기에다가 뭐 촛불, 태극기 해서 얘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태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다가 어떤 이 해시태그를 쓰지 마시고 태그 항목이 따로 있어요. 태그 항목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이 뭐와 연관된 거냐 한번 봐야죠. 어떤 카테고리와 연관된 거냐. 이게 보도자료인지 홈페이지 제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회사 소식인지 그런 것들 여기다가 지정해 줄수 있는 거죠. 굳이 이 메뉴판에 있는 카테고리가 아닌 새로운 카테고리에다 만들 수도 있어요. 세상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하면 된다? 업데이트 하시면 되죠. 근데 제목이 정월 한칸 띄우고 대보름을 한칸 띄우고 지내고 들어갔더니 정월 빼기 대보름을 빼기 지내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소를 쓸 건지 아니면 이걸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이걸 뭐로 해야 되나? 대보름? 대보름을 영어로 뭐로 해줘야 되나? 그냥 뭐 이대로 쓰죠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업데이트를 누르시면은 그것이 이제 저 상단에 이제 사용자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그 여기에 태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걸 못 지웠네요. 지우고 싶은 편집에 들어가서 아까 요거 지워버리시고 업데이트 누르고 사용자 화면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해시태그는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소식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여기 회사 소식이라는 거를 클릭하면 회사 소식에 관련된 것만 쫙 보이는 거죠. 뭐 아직은 뭐 내용이 없어서 아직은 내용이 없어서 그것만 보이지만은 요거는 카테고리, 요거는 검색 태그. 최근 글은 요 순서대로 돼 있고 댓글은 우리가 다른 건 아니고 처음에 이 워드프레스 세팅하면 안녕하세요라는 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 댓글 나온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117페이지에 글 속성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 편집 다시 한번 들어가세요. 대보름을 지내고 해서 편집 들어가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뭐 했어요? 발행된 거죠? 이 글이 올라간 거죠? 비공개 할수 있어요? 비공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글은 안 올라갑니다. 관리자 화면만 볼수 있어요. 관리자만 이 화면을 보는 거고요. 공개를 했으니까 남들도 본다는 거죠. 이 글을 첫 페이지에 고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글을 첫 페이지에 고정하면 항상 글을 쓰더라도 그 글은 얘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거. 제가 여기에서 매 글이 어디 갔더라? 매 화면이 여기 아까 그 라라랜드에 관한 요 이제 동영상이 보이게끔 항상 이 화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첫 페이지에 고정을 시켜버리면 얘는 다른 이제 글이 들어가더라도 이 글은 항상 위에만 올라가 있는 거죠. 첫 화면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리비전은 뭐예요? 몇번 뜯어 고쳤냐고. 제가 지금 6번 뜯어 고쳤나 봐요. 그럼 처음에 고친 거, 두 번째로, 처음에 글쓴 거, 두 번째로 고친 거, 세 번째로 고친 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글을 쓰면은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것만 저장되잖아요. 하나만 달랑. 아니면 백업 파일 하나, 두 개. 합쳐 두개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드프레스는 리비전을 보시면은 계속 뭐를 고치고 있어요, 지금요? 뭐를 고치고 있어요? 처음에 글 썼은 거, 그 다음에 고쳤던 거, 또 고쳤던 거 계속 고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것도 공간 차지해요. 리비전도 공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시간 가면
뭐 건들 때마다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건들 때마다 늘어나면 그것도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리비전도 정리하는 거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냥 리비전은 처음 거하고 직전 거하고 지금 거만 남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공개된 글, 얘를 삭제하고 싶으시면 휴지통 누르면 얘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럼 휴지통에 가서 꺼내서 살릴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자, 카테고리 그런 개념이고, 아까 태그는 했고요. 자, 특정 이미지 설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정 이미지. 여긴 뭐 글이, 제 얼굴밖에 안 올라가는데, 뭐 다른 글이, 그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일을 선택해서 그림을 올리면 되겠죠? 어떤 그림을 올릴까요? 제가 갖고 있는 그림 중에 뭐 어떤 그림이 있나 볼까요? 2017년도와 연관된 것들이 뭐가 있나 볼까요? 닭 있다, 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닭. 닭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얘를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닭이 어떻게 올라갈려나요? 이쪽 올라가면 이제 정월 대보름을 지내고 해서 정유년 닭이 이제 그림이 하나 올라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안에다가 닭 그림을 올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디어 추가하는 거예요. 미디어 추가를 누르시면 이닭 그림을 한번 올려볼게요. 있는 그림이니까 그대로. 자, 그리고 업데이트 누르면 그림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뭐를 넣은 거예요? 그림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밑에다. 얘는 타이틀로 올린 거예요. 이 글의 타이틀을 그림으로 올린 거죠. 둘다 다르죠? 다른 개념입니다. 자, 편집을 눌러서 이 글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내가 지정을 하겠느냐. 특정 이미지를 지정하겠느냐.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올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올린 거고. 여기에서 글을 썼을 때이 그림은 뭐다? 이 그림은 글 밑에 글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블로그에다 글쓸때 어떻게 합니까? 여행 다녀온 거 있으면 여행 다녀온 거를 쭉 글을 쓰면서 사이사이에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나 이럴 때는 아까 그 그림 특정 이미지 쓰는 특성 이미지 쓰는 거 없을걸요? 이런 게 없잖아요. 타이틀로 딱 올리는 그림은 없잖아요. 어떻게만 합니까 우리가? 그냥 사이사이에다 글 쓰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타이틀 올라가니까 어때요? 보기 좋은데요? 큼지막하게 올라가잖아요. 얘는 옆에 글쓴 사람,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그 카테고리, 그 해시태그, 이런 거하고 같이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서 보이지만, 타이틀 그림은 고정적으로 상단에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릴 때 필요한 거는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이렇게 글 속에다 집어넣을 때는 이 글을 쓰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편집 모드 왼쪽에 편집 모드 누르시면 편집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리비전들이 나와 있어요. 리비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리비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약에다가 뭐 쓰면 돼요? 요약 뭐쓸 일이 있을까 우리는 지금? 트랙백은 우리 아직 안 배웠죠? 트랙백. 트랙백은 다른 사람 블로그에 관한 댓글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네이버에 가시면은 네이버 블로그 한번 가볼게요. 로그인을 해야 되겠네요.
와우. 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요 사람 그게 있나 모르겠네요. 체력백이 있나 모르겠네. 제가 여기다 댓글은 쓸수 있죠. 댓글 쓰는 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댓글을 어디다 쓰고 싶냐면, 제 블로그에다 쓰고 싶은 거예요. 상대편에 대한 글쓴 거를, 상대편의 글을 쓴 거를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그 댓글을 어디다 단다? 여기다 다는 게 아니라, 상대편 블로그에다 다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에다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게 트랙백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제가 여기다 댓글을 달, 트랙백을 이용해서 댓글을 달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제가 쓴 댓글을 보려고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블로그로 오겠죠. 왜냐면 댓글은 막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글자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댓글에 관한 내용을 내가 블로그에다 포스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 근데 아쉬운 거야. 요 사진을 저렇게 저렇게 꾸미면 더 예쁠 것 같은데. 그거를 제 블로그에다가 달아주는 거예요. 클릭하면 제 블로그로 와서 댓글을 볼수 있게끔. 근데, 어? 안 보인다? 트랙백이? 다른 거로 한번 와볼까요? 쭉 넘어가서.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해시태그가 되는 거죠. 이건 공감이고, 공감한 블로그, 공감한 거고, 댓글은 이거고요. 예전에 해시태그를 달아놓은 게, 뭐야, 그 트랙백 달아놓은 게 있거든요. 어디다 달아놨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 분명히 달아놨는데. 안 보이네요. 제가 차, 아, 기타 등등에 있을래나? 잠깐만요. 제가 저는 웃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웃었는데 제가 얘기해 주니까 딴 사람들은 안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월미도 가면 그 디스코 팡팡 있죠?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막 튀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DJ가 거기 이제 참여한 학생들한테 이 멘트를 하거든요. 짓궂은 멘트도 하고 그러는데 학생인가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럼 학생이 아니군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부산에서 왔대요. 근데 그럼 부산에서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차뭐 타고 왔냐니까 자전거 타고 왔대요. 뭐 그러더라고 놀래가지고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인천까지 왜 왔냐고 했더니 바다 보러 왔대요. 부산 사람인데. 저는 막 웃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학생들은 안 웃더라고. 여러분도 안 웃으시지? 그렇죠? 아이, 참네. 그거를 찾으려고 했더니 못 찾겠네. 하여튼, 트랙백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은 트랙백이 나올 건데요. 여기 있나 보다. 예, 여기 지금 엮인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엮인 글. 엮인 글이 이제 본래는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거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이 글쓴 거예요. 이제 글 썼는데, 이 사람 글쓴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댓글을 달아주려고, 예,
트랙백이라고 돼 있는 거를 찾는데 트랙백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엮인글이라고 나왔죠. 엮인글. 엮인글을 가면은 제가 엮인글을 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눌러보면 제 블로그로 오는 거죠. 예, 엮인글, 엮인글. 근데 다른 데는 엮인글이 없나요? 여기 엮인글이 안 보이네. 이 사람 엮인글이 있는데, 그렇죠? 엮인글을 뭐라고 한다? 트랙백, 트랙백이라고 부른다. 트랙백을 지원을 해야 돼요. 트랙백을 지원하지 않으면 엮인글을 못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아까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엮인글 트랙백을 만약에 제가 그 주소, 거기 트랙백 주소가 있어요. 클릭하면 그걸 여기다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제3자가 와서 볼거 아닙니까? 그 와서 클릭을 하면 아, 이 글이 이 사람이 직접 쓴 글도 있지만 다른 사람 댓글을 달기 위해서 쓴 글이구나라고 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여기 보면 뭐 사용자 정의 필드 뭐 이런 여러 가지 토론 댓글 뭐 되게 복잡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다볼 수도 있고, 다볼 수도 있고, 저 상단에 보면 화면 옵션에 가서 난 토론을 안할 거야, 댓글도 안할 거야, 글쓴이 어차피 나 혼자 쓰는 거니까 글쓴이는 안 보여줘도 될 거야, 뭐 이런 거. 요약도 안볼 거야, 트랙백은 필요하니까 봐야 되고, 사용자 정의 필드도 안볼 거야, 라고 한다면, 예,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 슬로건은 바꿨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보셨던 트랙백이나 슬러그나 이런 거는 있어도 뭐가 지금 빠진 거죠? 화면 옵션에서 뭐 요약이나 이런 것들, 글쓴이 같은 건안 보이게 한 거죠. 그렇죠. 어차피 글쓴이 우리만 쓰는 겁니다. 제3자가 와서 글을 쓰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없다면은 그냥 글쓴이는 하나로만 정해놓으면 되겠죠. 뭐. 그 얘기. 근데 118쪽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예. 그것도 비밀번호로 보호하는 기능도 있어요. 비밀번호로 보호하면은 비밀을 맞춰야만 그거를 보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오른쪽에 카테고리 옵션, 뭐 태그 옵션 이런 거, 특성 이미지 옵션 이런 거. 자, 119페이지에 보면 특성 이미지 옵션이라는 거 오른쪽 밑에 아까 그 닭그림 올린 거 한번 볼게요. 글의 대표 이미지예요. 글 목록이나 SNS 공유 시 썸네일 이미지. 썸네일은 엄지손톱이라는 거죠. 엄지손톱. 잘 자란 그림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로그에 와서 글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글들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 발렌타인 선물 해가지고 뭐 초콜릿으로 만든 뭐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더하기를 딱 갖다 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림이 올라갔고요. 요거 통밀 식빵 같은 경우는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갖다 대면 이렇게 그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 그림을 뭐로 쓸 거냐? 대표 그림을 뭐로 쓸 거냐? 지정할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서 글 쓰는 과정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특성 이미지. 클릭해가지고 뭐 그림을 바꿔도 되는데, 뭐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만 선택하죠. 하나만 선택하죠. 자, 그 썸네일 이미지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보여주고 그 중에 대표 이미지를 넣어주는 블로그하고는 달리 그냥 이 글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림으로. 사실은 저는 이렇게도 운영을 해요. 잠깐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하나 또 있는데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강좌 내용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이미지 보이시죠? 이미지 이렇게 쭉 보이세요? 이건 엑셀, 이건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이거는 PC 정비 조립, 뭐 엑셀 2007, 한글 2010, 이런 식으로 워드프레스 이렇게 그림이 올라가 있죠? 그림이요. 그럼 이 그림을 클릭을 하면, 이 그림을 클릭하면 그 글에 대한 이제 블로그 내용이 보이겠죠. 이렇게 요거예요. 요 그림, 요 그림을 제가 올린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놨을까요? 어떤 것들은 블로그에서 글을 쓸때 글자를 써서 글자 블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사거리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아까 보셨던 이제 블로그 어디 갔어? 이 블로그인가요? 자, 여기는 지금 목차로 보이죠, 이렇게. 글자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강좌라는 걸 클릭해 보면 여기도 그림으로 보여요, 이렇게 그림으로. 요거 뭐 깨졌다. 그림이 다 있는데. 클릭해 보면 그림으로 보게끔. 그래서 이 강좌를 클릭을 하면은 그때 강좌가 보이고 그 밑에는 또 이렇게 옆으로 펼쳐지게끔 요런 구조로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블로그에 그 설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미지라는 거죠. 얘를 클릭하면 이게 뭐야? 한글 2010 배우는 건가 보다. 클릭해 봐야지 하고 보는 게 어떻겠냐 이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블로그는 특성 이미지가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내용이 보이는 건 아니고 약간 기존의 블로그랑 달라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내가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건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디 새로운 공장을 준공했단 말이야. 그럼 공장 준공한 이미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뭐 테이핑하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그 사진을 여기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사거리가 쭉 들어가겠죠. 기사거리 안에는 또 여러 개 사진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줄 때 쓰는 것이 바로 특성 이미지 옵션이다. 약간 좀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만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워드프레스만의 특성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 자, 그 다음에 리비전. 리비전은 아까 말씀드렸죠. 글 썼을 때그쓴 글에 대한 직전에 쓴 글들을 백업해 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글을 쓰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그러면 난감하죠. 그렇죠. 근데 워드프레스는 그거를 그때그때 백업본을 보관해 주는데 그걸 리비전이라고 한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리비전이 많아질수록 또 어떻게 된다? 그것도 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글하고 이전 글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죠. 내가 뭘 고치긴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지? 어제는 이거였었는데 저거였었는데 딱 저장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 것은 사라지잖아요. 그럼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제대로 했나 안 했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게끔 하는 기능이고요. 자, 121페이지. 요약 옵션은 뭐예요? 요약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요약글. 글이 위에서 가나다라 쭉 많아요. 동서남북 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대보름날 땅콩을 부럼을 했다는 건지 말했다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읽어보기 전에는. 그렇죠. 대부분 제목만 보고 낚시성 기사라고 하잖아요. 제목만 보고 정월 대보름 뭐헉 뭔가 궁금해. 그래서 눌러보면 정월 대보름에 부름했대. 그게 뭐 헉이야?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낚시성 기사들이 제목들이. 그래서 그런 요약을 정리해서 보여주면은 아 이거는 정월 대보름날 부름을 했다구나. 그럼 부름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하고 딱 요약해서 보여주면 쉽지 않겠냐 이거죠. 한번 해볼까요? 요약. 아까 요약 빼놨나요, 우리가? 요약을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정월 대보름에, 부름을 합시다. 이런 이제, 요약을 올려놓으면 어떻게든 글자가 보이는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 써있네. 부 틀렸네 글자가. 하여튼 정월대보름에 부름을 합시다라는 위에 제목이 하나 내용이 요약 정리한 게 떴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는 거지. 아, 부럼하자는 얘기구나. 이렇게. 그런데, 이 요약 안 하죠? 요약 안 하죠? 요약하면, 별거 아니네?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밑에 내용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본단 말이에요. 예. 낚시성 기사를 만드실 때는 요약을 해놓으면 절대로 망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 요약을 해놔서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보여주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121페이지. 예, 트랙백이라는 거 아까 엮인글이라고도 써있죠. 엮인글 핑백이라고도 하고 예, 뭐 써있는데 트랙백이라는 거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에 그잘돼 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 같은 데 가면은요 여기 트랙백이 잘돼 있어요. 제가 그거를 설정을 해놔 모르겠다. 엉망으로 제가 뭘 만들어 놔가지고 이건 뭐야? 댓글을 쓰게끔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 놨네요.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뭘못 고쳐가지고 엉망이 됐네요. 예. 이렇게 해서 뭐 트랙백을 처리하는 방법 이 안에 설정하기가 나름이에요. 트랙백 엮인 글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근데 그 트랙백을 해주는 것이 워드프레스는 지원을 한다 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토론 옵션도 있네요. 122페이지에 댓글 옵션 댓글을 달수 있게끔 할 건지 댓글을 막을 건지 댓글을 막을 건지 댓글을 열어줄 건지 하는 거는 관리자가 지정해 주기 나름입니다. 아 나는 안할 거야 그럼 안 하시면 되고 할 거야 그럼 하시면 되고 아까 슬러그 어떤 건지 의미 아시겠죠? 이 주소를 정월대보름을 보내 지내고 했더니 제목이 너무 길어졌잖아요. 제목이 아니라 주소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정월대보름이라고 했어요. 아니 정월대보름을 콩글리시로 써도 되죠. JUNGDA 뭐 이렇게 정월대보름 이렇게. 간혹 페이스북에요. 제가 이정민 훈장이라고 닉네임이 올라가니까는 이정민 훈장님 해가지고 콩글리시로. 콩글리시로 써서 저한테 글 보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요즘은 번역 기능이 원체 좋잖아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우리말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한글로. 예. 자기는 뭐를 했다, 뭐 이렇게.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을 어디까지 잘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영어는 다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유 주소나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영문으로 콩글리시로 써도 상관은 없겠고 정월대보름을 영문으로 어떻게 쓰는지는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영어 사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슬러그를 정리하셔도 되고 글쓴이는 뭐 어차피 우리 혼자 글을 쓰는 거니까 아직은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건 어디서 바꾸시면 좋을까요? 이 페이지에 관한 거를 바꾸시려면 천상 여러분들은 페이지 모든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이 사업 분야 뭐 회사 소개 뭐 위에서부터 하나씩 다 바꾸셔도 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회사 소개를 먼저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저 위에서부터 저는 할래요. 사업 분야 같으면은 책에 뭐라고 돼 있죠? 비즈니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영문으로 쓰려고 한번 다 바꿔볼게요. 비즈니스, 오케이. 서비스. 주요 사업.
그 도메인 다음에 슬래시를 긋고 우리가 이제 그 슬러그를 바꾸는 거잖아요. 도메인은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합니다. 도메인은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하지만 슬래시 긋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주소는 대소문자를 명확히 구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글자를 컴퍼니를 쓴다든지 비즈니스를 쓴다든지 할때 대문자 소문자를 혼용해서 쓰시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남들이 검색할 때 어려울 수 있어요. 입력할 때 대부분 소문자로 쓰시는 게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슬러그 고치력은 다 해봤고요. 이제 124페이지에 보시면은 관리자 툴바로 넘어가서 편집 화면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저 상단에 보면 우리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틀을 클릭하는 순간 관리자 화면으로 뜨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리자 화면에서 글을 뭐 새로 쓴다든지 또 아니면 모든 글에 들어가서 그 글에 관한 내용을 편집 버튼 눌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안녕하세요 라는 이 글을 첫 페이지에 고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목록이 이렇게 떴어요. 붙박이. 붙박이라고 뜨는 게 초기 화면을 뜨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이후로부터 글을 계속 쓰면은 요건 순서니까 이건 글 쓴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그럼 얘를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올리면은요. 위아래로 바뀌는 기능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얘가 첫 화면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집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페이지 고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말글 정의라고 하는 게 2017년 올해 한자라고 지정한 거래요. 그런 정보가 있어서 제가 하나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보시다가 아, 나 이 글 좀 고칠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편집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 글을 보시고 중간에 편집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을 수정하실 수도 있어요. 자, 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필요 없으면 편집 버튼 눌러서 여기 가서 휴지통으로 보내면 삭제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26쪽에 나와 있는 거대로 아까 그 카테고리별로 글을 두 개씩 작성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카테고리니까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글쓰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새 글쓰기 들어가서 여기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라고 제목 쓰고 오픈했습니다 라고 쓰고 이제 슬러그 저 밑에 슬러그에는 뭐라고 쓴다고요? 홈페이지 오픈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회사 소식에 카테고리도 넣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목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제목은 얘를 제목을 써서 복사해서 붙이고 줄을 바꾸고 나서 계속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차피 이걸 여러분이 새롭게 다시 쓰시려면 다 어려우니까 그냥 똑같은 말로 쓰시면 되고 몇 번 할까? 얘를 복사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만 뭐 복제하죠 뭐. 그럼 이제 글을 쓰면은 이 글이 저 위에 올라가겠죠. 근데 아까 붙박이 해놓은 거 있으니까는 그 밑으로 뜨겠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126쪽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한번 마무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이제 글 목록으로 들어가시면은요
모든 거를 클릭하시면은 전원 천재 13개라고 돼 있고요. 13개 모두 다 발행을 했네요. 비공개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그 고정되어 있는 거 붙박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요. 그런데 붙박이를 여러 개를 할 수가 있나요? 붙박이가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봐서는, 자, 보세요. 얘를, 얘도 붙박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글에 가면 붙박이가 2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아까 얘가 두 번째. 근데 순서는 어떻게 바꾼다? 글의 순서는 못 바꿔요. 현재는 못 바꿔요. 우리 현재 여기서는요. 얘를 오르락 내리락 못 해요.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83개가 들어있는데 붙박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게시판 모음이라는 거,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를 만약에 제가 붙박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붙박이로 들어가겠죠? 고정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순서를 이제 먼저 쓴 글이 밑에 있고 나중에 쓴 글이 올라가잖아요. 순서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보여드릴게요. 글쓴 목록에 들어가서 제가 뭐 옮기는 방법을 보세요. 자, 얘를 붙잡고 올라가죠. 올라가나요, 이렇게요? 얘는 볼까요? 쓴 글을 마우스를 잡고 못 움직이죠? 얘는 못 움직여요, 지금. 근데 얘는 움직여지잖아요, 통으로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그러한 프로그램 기능이 있어요. 그런 걸 설치해야 돼요. 순서를 바꾸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플러그인이에요. 그걸 우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설정을 안 했으니까 없는 거고요. 여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일단 붙박이 두개 중에서 하나 붙박이는 빼버리려 그래요. 얘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할 거고, 얘가 아니죠? 환영합니다. 그대로 두고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얘를 붙박이를 빼버릴 거예요. 예. 그러면 항상 뭐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잘 보시면, 이제 글쓰기로 들어갔을 때 제목하고 내용 쓰는 날 있죠? 얘는 제목 글, 새 글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어? 하나, 둘, 셋, 넷. 뭐 달라요, 여기가? 이거 뭐가 좀 다르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이제 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붙박이를 붙이되 두 개를 붙이든 세 개를 붙이든 항상 제일 위에 보여주고 싶은 게 붙박이니까 하나만 딱 고정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아까 글 목록에 가보니까는 붙박이가 하나가 있어요라고 하는 걸 보고, 아, 그러면 붙박이가 두 개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현재 여기는 붙박이가 두 개를 해놨고요. 이 붙박이는 제가 빼버리겠죠? 이 붙박이는 이제 빼버리고, 안녕하세요라는 글만 붙박이로 이제 넘길 거고요. 저 밑에 있는 안녕하세요 붙박이로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재 13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현재 13개. 근데 여기 보면은 화면 옵션에 페이지당 아이템 수를 몇 개를 넣을 겁니까? 라는 게 있어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우리 20개로 되어 있죠? 한 페이지에 20개씩 보여줄 거냐? 그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한 페이지인데 쭉 내려가면 어? 13개가 10개씩 보여주는 것 같은데? 화면이 좀 넘어가면 이렇게 전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 페이지당 글의 목록을 보여주는 개수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5개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5개로 적용을 해주면 글 목록을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5개. 아닌데? 10개씩 들어가는데? 이게 뭐야? 엉뚱한 짓을 하는데, 얘가? 아이템?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글 목록이 아닌데? 아이템? 아이템이 뭘까? 요약 보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약 보기. 목록 보기가 아니라 요약 보기로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자, 여기 지금 목록 보기. 목록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요약 보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안에 요약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몇 개씩 보인다고요? 20개씩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목록을 20개씩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30개 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 20개 보이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또 나머지 보이겠다는 거죠? 밖에 있는 목록에서 20개를 보이라는 게 아니라, 이글쓴 목록에서, 사용자가, 관리자가 쓴글 목록에서. 그럼 여기서 10개를 쓰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10개라고 고쳐놓으면은, 제가 13개 썼다고 했으니까, 10개는 여기 보이고, 나머지 3개는 그 밑에, 끝에, 다음 페이지에 또 3개가 마저 보이겠죠. 그런데, 이게요, 10개를 해놓으니까 불편한 게 뭐냐면, 한, 제가 50개, 60개 여기 글을 많이 써놨다 그랬잖아. 아까 83개 써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20개 썼으니까, 다음 화면 또 넘어가고 또 화면 넘어가잖아요. 아예 그냥 이거를 100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100개. 그럼 저 위에서 아래까지 100개를 한꺼번에 목록을 보겠죠. 이렇게. 목록을 100개씩 보겠죠. 아직 뭐 83개니까는 17개 더 쓰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할 건지, 100개는 좀 너무 많나? 50개? 50개라고 고쳐 쓰든지 뭐. 그러면 이제 제가 쓴글 목록이 50개씩 보이겠다 이런 얘기겠죠 뭐. 여기는 10개? 20개로 할까요? 예, 20개 책대로. 근데 저는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아이템 수라고 돼 있고, 여러분은 이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아이템 수로 나와 있죠? 이거는 옛날 버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책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책에는 그냥 20개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이템 수 20이라고 써 있습니까? 저는 이 책하고, 제가 보는 책은 여러분보다 그 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묵은 책이라서 약간 다른데, 하여튼 뭐, 의미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이동했을 때, 거기 보시면, 한 화면당 글의 개수는 10개씩 보인다 그랬죠? 그거는 어디 가서? 읽기에 가서, 읽기. 자, 관리자 메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제일 끝머리에 설정이라고 있고요. 그 설정에 읽기, 쓰기, 읽기라고 있는데 그 읽기에 가셔가지고 10개씩 읽을 건지 20개씩 읽을 건지는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만약에 이게 20개면 20개씩 보이는 거고 5하면 5개씩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블로그에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죠. 블로그에 가면, 제 블로그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제 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네. 여기 10개씩 보여주네. 글 목록을 10개씩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10개가 넘어가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또 10개를 보여주고요. 아마 이걸 5개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거는 블로그나 이런 데 가면 카테고리 설정하는 날에 가서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제 공부방에 있는 자료실을 보시면은 현재 번호가 몇 가지 올라가 있냐면 현재 80까지는 올라갔어요. 80까지. 옛날 공부방은 몇 번까지 올라갔냐면요. 밑에가 1116이고 그 위에가 1102예요. 여기는 100개씩 보이는 것 같아요. 100개씩. 100개씩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 다음 화면 넘어가면 1115고 제일 아래가 916이니까 100개씩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100개의 목록을 보았어요. 뭐 다른 자료실, 뭐 우리 그 홈페이지 자료실 같은 데 가보시면은 아직은 47개가 올라왔어요. 47개, 한 50개는 더 올라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 게시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로그인을 해서 그 안에서 세팅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관리자 모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좀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는. 전체 텍스트를 보여줄 건지 요약을 보여줄 건지. 만약에 요약을, 아, 이거는 피드죠? 이건 넘어가고요. 자, 검색 엔진에 검색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쓴 글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주소를 아는 사람만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뭐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라고 썼는데 그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를 검색을 하면 제 홈페이지도, 이 워드프레스로 작성한 홈페이지도 검색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색 차단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적 페이지라는 거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아직 우리 안 배웠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 글이 위에 올라오게끔 해놓은 거고, 고정으로 붙박이 하는 거는 지정해주면 항상 위에 뜨는 거는 아까 해본 거고요. 마지막에 변경사항 저장해 주시면 되고. 메뉴 성생하는 건 우리 메뉴 만들어 봤잖아요. 자, 지금 페이지에 가서 페이지 만들었고요. 글도 썼어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만들었잖아요. 글에 가서 카테고리 만들고 페이지 따로따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디? 외모에 가서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메뉴 편집, 뭐 위치 관리라는 항목이 두개 있을 겁니다. 그렇죠? 먼저 우리 메뉴를, 어떤 메뉴를 만들 거냐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메인 메뉴 하나 만들고 사이드바라는 메뉴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메인 메뉴를 만들어서 이 메인 메뉴는 저 상단에 올라오게끔. 꼭 상단에 올라가는 게 메인 메뉴는 아니에요. 좌우 상하로 나가는, 왼쪽 사이드바처럼 나가는 메인 메뉴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 테마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메뉴를 뭐로 쓸 거냐라는 거를 해서 페이지, 그래서 카테고리, 그 다음에 내가 쓴 글, 그거를 포함해서 이거를 다 메뉴판에다가 지정하겠다라는 거죠. 메뉴. 메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저 꼭대기에 나와 있는 이 메뉴를 만드는 건데, 이 메뉴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에다 만들어 놓은 거, 페이지에서 만든 거를 선택해서 메뉴 추가 눌러서 오른쪽에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다 우리 지정한 거 있었죠? 그것도 체크해서 메뉴에 추가해서 오른쪽 메뉴 구조에 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메뉴도 아니고 카테고리도 아닌데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거잖아요. 클릭하면 어디로 가게끔 하는 건데, 그거를 만들어 주려면 사용자 정의 링크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를 쓸까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네이버를 만들면 www.naver.com으로 가게끔 하면 되잖아요. 이 네이버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www.naver.com으로 가게 하면 되고, 메뉴에 추가 누르면 오른쪽에 네이버 메뉴라는 게 떠는데, 저는 참고 사이트 밑에다가 끌어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참고 사이트라는 사용자 정의 링크도 하나 만들어 놨고, 예. 참고 사이트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제 홈페이지로 가라고 해놨네요. 기존에 제가 쓰던 홈페이지로. 그 다음에 네이버를 클릭하면 현재 화면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네이버라고 하는 걸 클릭해 봤더니 새 탭에서 링크를 열게끔, 이건 해주셔야죠. 그렇죠. 새 탭에서 열게끔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탭에서 링크를 걸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보여드리면. 여기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를 클릭하면 순간 제 화면은 사라지고 네이버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 어떻게 하겠다? 새 탭에서 들어가서 나오게끔. 네, 그래서 끝에 있는 사용자 저기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새 탭에서 열게끔 링크를. 그러니까 아까 새 탭에서 여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타겟은 언더스코어 블랭크 들어가는 거. 요거. 요걸 이용해 주는 기능이다. 근데 네이버는 연습삼아 한 거니까는 삭제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메뉴를 저장하겠죠. 그래서 메뉴 구조는 마우스로 드래그 드래그 해서, 얘도 계층적 구조로 움직인다 그랬죠? 계층적 구조로. 근데 책에서는 지금 그 앞에 그 사이트맵을 만들 때, 사이트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회사 소개, 사업 분야, 채용 안내. 회사 소개, 사업 분야, 채용 안내가 맨 페이지고, 홍보센터, 그 다음에 정보가 카테고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카테고리는 카테고리끼리 묶고, 페이지는 페이지를 묶어도 되고, 묶어도 되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트맵을 꼭 만드셔가지고 홈페이지 어떻게 내용을 채울 건지를 미리 디자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쓰는 글들은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고. 그 책에 지금 이렇게 사이트맵을 그려놨지 않습니까? 사이트맵을 그려놔야 돼요. 이 사이트맵을 보고 우리가 홈페이지 메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막 중구난방 들쑥날쑥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챙겨주시면 돼요. 자, 지금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메뉴를 하나 더 만들어 보는데, 메뉴 이름은 예를 들어서 메인 메뉴 2라고 하나 생성을 할 수도 있죠. 메인 메뉴 2라는 메뉴를 생성을 해서, 왜 이거를 하냐면은요, 메인 메뉴를 넣을 건지 메인 메뉴 2를 넣을지도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메인 메뉴를 만들어서 상단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만의 메뉴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메뉴를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메뉴를 만들면 학습할 때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메뉴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기존의 메인 메뉴라는 거를, 메인 메뉴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하는, 이게 수업 시간에 하는 거고요. 메인 메뉴 2라는 걸 하나 더 만들었어요. 메인 메뉴 2라는 메뉴를 만들었는데, 여기 메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만의 메뉴를 만드는 거지, 이제. 나만의 메뉴를 만들어서, 나만의 메뉴로 해서 얘를 저장을 하면, 평상시에는 관리자 모드로 들어왔을 때 나만의 메뉴가 뜨고, 또 사용자 메뉴로 봤을 때, 사용자 화면으로 봤을 때, 관리자 모드로 들어와서 이 메뉴를
관리자 메뉴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만의 메뉴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면은 항상 수업 시간에 또 나만의 메뉴가 열리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메뉴를 두개 만들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 메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뿐이고요. 메뉴를 더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떤 메뉴는 이제 사이드바 메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이드바 메뉴라는 건 뭘까요? 지금 기본 메뉴가 요 위에 있고요. 기본 메뉴가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 사이드바 메뉴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드바 메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뭐 그래서 카테고리 설정하는 거, 페이지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과정을 학습할 때 사실은 이 책의 순서에 상관없이 제가 만드는 연습을 했었을 겁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이 책에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 안에다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32쪽에 아까 보시면 사용자 정의 링크 지정하는 거, 사용자 정의 링크 지정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뭐 네이버에 열리게끔 한다든지 하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간 것 중에 여성 평생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 여성 평생 교육기관이라는 걸 클릭하면 이 글이 나오게끔 했어요. 근데 이 글이 나오지 않고 바로 링크 열리게 해도 되잖아요. 얘가 열리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성 평생 교육기관 해서 하나 링크를 걸고 메뉴에 추가 누르면 오른쪽 메뉴에 따로 뜰 거고 이거는 별도로 독립 메뉴가 아니라 참고 사이트 메뉴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링크에 가서 새 탭에다 열어야 되겠죠? 새 탭에다 열 겁니다. 근데 중부센터는 그냥 하나 독립시켜서 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제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제가 이제 가볼 겁니다. 가보면 참고 사이트 밑에 여성 평생 교육기관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홈페이지에서는 여성 평생 교육기관을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이미 쓴 페이지가 열리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 이 그림을 클릭했을 때 그때 창이 열리게끔 해놨는데 지금은 여성평생교육기관이라고 클릭하는 순간 바로 창이 뜨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게끔 이렇게 이게 훨씬 낫죠.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것도 고쳐야 되겠죠. 링크를 이 화면에서 다시 클릭하면 두번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클릭하면 넘어가게끔 해주면 이렇게 바로 넘어와서 뭐 중부, 뭐 서부, 남부, 동부, 북부, 뭐 그다음에 여성 인력 개발센터 되게 많아요. 저 서울에 여성 인력 개발센터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여성 발전센터는 서울에만 있어요. 여성 발전센터는 서울에만 있고 여성 인력개발센터는 여성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해서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은 초기 화면에 여성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오셔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돼 있잖아요. 제주도도 있어요. 제주도도 지금 제주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클릭을 하면 여성평생교육기관도 들어가지만 전국기관도 하나 넣어주면 링크를 편하겠죠? 그러면 요거 제가 복사해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메뉴에 가서 사용자 정의 링크에 가서 쓰고 이게 제목이 글자로 귀찮아서 글 쓰는 게 귀찮으니까 뺏길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메뉴에 추가 누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놓고 얘도 뭐 했나 새 탭에서 열게끔 하고 그래서 메뉴를 저장하면은 이제 비로소 하나 더 생겼죠. 그럼 클릭하면 따로 요거 하나 열리고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서울 거만 열리고 서울 거만 열리고 그러면 요게 서울이라고 써놔야 좋겠다. 이건 전국이고 이건 서울이니까 그러면 메뉴에 가서 요거죠? 여기 요거 고치면 되나요? 내비게이션을 고칠까요? 서울 이렇게 자 서울이라고 바꿨어요. 그렇죠? 서울 이거는 전국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또 만들었으니까 이제 가서 보면은 서울 전국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뭐. 네. 그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메뉴들을 이제 구성하는 거 뭐 해봤습니다. 자 135쪽 드디어 나왔네요. 사이드바 뭐 위젯 이런 거 나왔어요. 조금은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져요. 지금 제 화면이 우리 책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화면이 달라요? 이 화면하고 우리 지금 이 화면하고 교재 있는 화면하고 구조가 어떤가 보세요. 같은가 다른가 다르지 않아요? 저는 오른쪽에 최근 글이니 최근 댓글이니 글 목록 이런 게 보이고 우리 교재는 왼쪽에 시커먼 부분이 이게 사이드바예요. 여기 나와요. 우리는 오른쪽 저는 오른쪽에 허연 게 사이드바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교재 오른쪽에 보면은 달력도 보이잖아요. 달력 그 달력이 이거예요. 이 달력 이거 이 달력이 보이는 건데 이 달력이 뭐냐면은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 달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달력 보시면 이렇게 좀 색깔이 진하게 파란색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날 글 썼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달력에 보면은 거기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 교재 그 부분이 날짜를 클릭해 보면 그날 쓴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연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허연대는 글 쓴 게 없다고. 글 쓴 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훈장의 흔적이라고 해놨어.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 우리 교재 보면 아랫부분에 거기 달력도 보이죠. 달력이 그러니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네요. 오른쪽에도 있고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이드바라 그래요. 사이드바 그 사이드바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거죠. 사이드바를 근데 여기는 지금 사이드바에 달력도 없고 쭉 내려가면 이것만 있네. 이것만 이렇게 있네. 이정미 훈장입니다 라고 이것만 있네. 그렇죠? 이게 2014에 관한 거예요. 한번 해보죠 뭐. 관리자 모드로 들어와서 외모에 가서 테마 외모에 오셔서 테마 그러면 지금은 2016이라고 돼 있는데 2014 여기 있네. 2014 얘를 활성화 시켜 보시면 돼요. 활성화 시키면 활성화가 됐고 다시 사용자 화면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조금 이 화면이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재 나와 있는 이 화면이 싫더라고요. 이것도 글자가 좁게 뭐 이상하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글정이라고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는데 그것도 좀 어색하게 보이는 것 같고, 그럼 아까 그거는 잘 보이려나? 정월대 보름은 잘 보이는데 말글정이 잘안 보이네. 이 교재에 나와 있는 2814을 결정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메뉴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메뉴 안에 또 다른 메뉴가 펼쳐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메뉴가 오른쪽으로 펼쳐지면 가려요. 얘 오른쪽에 메뉴가 있으면 화면 밖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 메뉴가 요 상태에서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서울 여성 평생 교육기관 안에 또 다른 메뉴를 넣을 수 있죠. 서부, 중부, 남부, 북부 이렇게. 그럼 얘 오른쪽에 펼쳐져요. 그럼 펼쳐지는 순간 화면에서 가려요. 왼쪽으로 펼쳐지게. 왼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기능이 없어요. 이거 하려면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면 테마를 아까 2016을 하면 메뉴가 왼쪽으로 와요. 이렇게 왼쪽으로.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거 쓴 거예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은 메뉴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지금 달력을 넣어놓은 거고요. 여기는 달력이 없는 거. 달력은 넣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그래서 테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는요. 테마를 여러분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테마로 바꾸셔도 돼요. 15는 어떨까? 2015? 얘 한번 활성화 시켜볼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메뉴가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펼쳐지지, 계속. 얘는 갖다 대면,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죠? 근데 누를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글자를 누르면 글자에도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대신에 화살표를 누르면 펼쳐지는 거고요. 회사 소개를 누르면 회사 소개가 열리는 거고, 회사 소개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메뉴가 펼쳐지는 거고. 이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테마도 괜찮아요. 그렇죠. 왼쪽에가 사이드바가 되고, 오른쪽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되게 허여머리하니. 근데 어차피 관리자 모드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이 꺼멓고. 이 관리자 모드 색깔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테마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뭐, 테마가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테마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2010? 얘는 어떨까요? 오. 메뉴가 이렇게 펼쳐지고요. 오른쪽에. 대신에 글이 보이는 난이 어때요? 굉장히 넓게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아까 그림 넣은 거 어딨어? 여기다 올해 한자라고 그림 넣은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홈페이지 오픈에 닭 그림 있었잖아. 어디로 도망갔대? 닭 그림이 아니다. 아, 닭 그림은 여기 있는데. 근데, 아까 그 메인 그림으로 올리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라졌는데? 아, 얘또 그게 싫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그림은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이 그림은 바꾸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테마는 얘가 마음에 들고, 쟤는 싫고, 또 다른 어떤 테마는 요게 마음에 드는데 반대로 또 저게 싫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테마를 잘 고칠 줄 있는 사람한테 공갈 협박을 해서라도 나한테 맞는 테마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테마를 고칠 줄 알아야 되겠죠. 테마 고치는 기능은 있습니다. 근데 테마 고치려면 HTML도 잘 알아야 되고 CSS도, 제가 CSS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다 고칠 줄 아셔야만이 내 맘에 맞는 거를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서울시 홈페이지가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마를 만드셔야죠. 이렇게 테마를 만들어야죠. 이 테마가 쉽겠어요? 이 테마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클릭하면 다음 그림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이전 그림 넘어가는 거고. 이런 테마야 뭐 만들면 되네요. 이것도 소스가 있으니까 그 소스를 갖다 붙이면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입맛에 맞는 테마를 고르자 이거지. 내 입맛에 맞는 테마를 고르자. 그래서 그냥 아까 26이었죠? 이거 원톤도 예쁜데요. 원톤은 글 쓰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고정적으로 쓰는 경우는 원톤이 좋더라고요. 원톤은 제가 보여드렸었죠? 제가 여기다가 이게 원톤이라 그랬는데 주먹이 확 나왔다가 이제 바뀝니다. 라라랜드 이거를 여기다 동영상을 넣은 건데 이 동영상을 라라랜드가 아니라 뭐 다른 거를 올릴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로 가고 홈 누르면 홈면으로 오고 예, 이런 거 about 이런 거 들어가고 뭐 컨텐츠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글을 쓰고 이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저한테 전자우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우편이 오게 하려면 이 안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세팅을 해야죠. 제 전자우편으로 세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상 받은 거라든지 뭐 링크를 걸려면은 얘를 클릭하면 페이스북으로 가야 되고 얘를 클릭하면 공방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링크를 걸어야 되고 링크 거는 창은 있어요. 아까 우리 메뉴판 만들 때 링크 거는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제 그림 같은 거는 내가 만들어서 그림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림을 올리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글을 써봤자 글이 어디 안 나타나요. 얘가 고정되어 있는 메뉴들이라서. 요거는 제가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해서 써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는 계속 글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테마를 쓰셔야 돼요. 다시 원래 대16 넘어가 볼게요. 전이 테마로 그냥 갈것 같고요. 자, 1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책에 있는 2014인데, 그래도 연습을 할 때는 또 이걸 해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이 책대로 진행할게요, 다시. 2014으로 가서, 모양새가 안 이쁘다 하더라도 뭐 연습이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왼쪽에 사이드바, 오른쪽에는 글 목록. 근데 글 목록을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왼쪽 머리 띠고 꼬리 띈 거죠? 몸통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 쓰는 양이 적으신 분들은 이게 좋아요. 글 쓰는 내용이 많으신 분들은 넓게 쓰셔야 좋죠. 그럼 얘를 넓게 쓸 수는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것도 테마를 고치면 돼요. 안에 들어가서. 테마를 다 뜯어 고치면 돼요. 근데 그게, 여기 가보시면, 관리자 모드로 가서, 외모에 가면 테마라고 있고, 그 테마가 좀 활성되어 있는 걸 가면은, 뭐, 사용자 정의하기 이런 게 있어요. 사용자 정의하기. 뭐 오른쪽에, 여기에 뭐, 사이트, 아이덴티티 쓰는 날, 이거는 뭐, 우리 저번에 쓴거 같고요. 뭐, 색상 쓰는 날 있어요. 색상 쓰는 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추가 CSS 위젯 뭐 쓰는 날이 있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대략 고치고 나면 사실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테마 편집기로 하는 거거든요. 테마 편집기로 들어오시면 이 테마예요, 이게. 아까 2016-14이라고 하는 테마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 글 목록 테마예요. 이게 글 목록에 관한 홈페이지 구성이에요. 아까 글 목록 있었잖아요. 이렇게 쓴글 목록 보여주는 거 그거를 뜯어 고치는 구조예요. 이거는 뭐로 만들었는가 봤더니 PHP로 만들었네요. 여기 아카이브
PHP 언어. HTML이 아니라 PHP 언어예요. 그럼 또 PHP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할줄 알면 얘를 뜯어 고치면 돼요. 뜯어 고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테마 헤더. 헤더가 뭐예요? 저 위에 나오는 거. 푸터는 아래 나오는 거. 그럼 이것도 PHP로 만들었죠? PHP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검색하면 그 검색되는 결과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면 어디에서? 저 꼭대기에서 검색하는 날이 있잖아요. 여기다 얘를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면 이 워드프레스랑 검색된 결과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일 때 그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 하는 구조. 이거 뜯어 고친다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은요, 간단간단한 건 설명해 줘요.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뭐가 문제냐면 이 글 있죠, 글. 이 글이 글꼴이 무슨 글꼴입니까? 맑은 고딕이에요. 맑은 고딕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 글꼴 되게 좋아합니다. 2007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고딕 기어를 약간 슬림하게 위아래를 좀 당겨가지고 날렵한 글꼴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옛날 브라운관 모니터 아닌 LCD, LED 모니터에 최적화된 글꼴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맑은 고딕입니다. 맑은 고딕은 브라운관 모니터로 보면 안 이뻐요. 그런데 아까 그 테마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테마 쓴다 그랬죠? 6인 쓴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제가 미리 보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얘는 글꼴이 뭐예요? 맑은 고딕 아니죠? 제목은 맑은 고딕이에요. 근데 본문 글자가 어때요? 본문 글자. 저 되게 싫어요, 이 글꼴이요. 이게 명조 계열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은 주인이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 글꼴을 고쳐줘야죠. 이런 글꼴을 고칠 때 쓰는 게 여기 와서 테마 편집기에서 고치는 거예요. 어떤 거를 고쳐야 되느냐? 어떤 거를 고쳐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글안 넣어놨나? 워드프레스에서 글꼴 설정하기 이런 거. 그럼 글꼴 설정하는 이런 것들을 링크를 걸어놨어요. 아까 여기 글꼴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투덜대는 거 있었는데 이런 글꼴을 뜯어 고치는 게 여기 PDF 파일로도 올려놓은 거 있어요. PDF 파일로. 제가 쓴 글은 아니고 남의 글을 좀 뽑은 게 있는데, 이렇게 고딕 계열로, 나눔 고딕이나 맑은 고딕이나 이런 걸로 워드프레스 화면을 설정하려면은 어디를 고치라고 되어 있는지 그런 말들이 나와요, 여기. 커스텀 CSS에 가서 뭐를 고쳐야 되고, 뭐를 고쳐야 되고, 이렇게 고치는 부분이 나와요. 어느 부분에 가면 뭐가 있으니까 그걸 고쳐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난 단추는 꼭 검정색 쓰고 싶어. 근데 어디 갔더니 와이셔츠를 맞춰 놓으니까 하얀색 단추를 달아주거든. 다 좋은데 단추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단추 다 뜯어내고 검은 단추를 다시 내가 달아야지. 그것처럼 얘를 뜯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검정색 단추를 바꾸게끔 색깔만. 글꼴 바꾸듯이 그렇게 바꿔주시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테마 편집기에 들어가서 어느 부분을 클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이드바니까 사이드바를 클릭. 이건 또 PHP네. PHP 말고 여기 스타일 시트라고 있어요. 스타일 시트. 근데 이게 양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이 중에서 어디를 고치라는 거죠? 여기서 어디를 고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글꼴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명령을 걸면 글꼴이, 자, 보세요. 이 글꼴이 착한 워드프레스라는데 이렇게 글꼴이 바뀐다는 거지. 이 사람 제목은 또 이런 글꼴을 좋아하시나 봐.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한글 글꼴 설정하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여기 어디 가서? header.php. header.php 가면 여기 뭐 이 글꼴 이 바로 위에 다음에 코드를 추가하는데 요거를 복사해서요. 복사해서 어디에? header.php니까 저 위에 header.ph 요거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가서 어디라고요? PHP 워드프레스 헤드라고 하는 항목을 찾아야 돼. 많지를 않은데? 이게 다인데? 바디? php 헤드라고 돼 있죠? 워드프레스 헤드. php 바디 헤드 엔디 어디요? 색깔 위에요. 여기 여기요. 여기 맞죠? 그렇죠? 여기다가 요 두 줄을 요 두 줄을 복사해서 넣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눔 고득이 된다는 거죠? 나눔 고득이 된다는 거죠? 이대로 한다면 바로 위에 아 바로 위에다 넣으래. 여기다 넣으래.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바로 위에 아래 코드를 다음에 코드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얘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 업데이트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서 이게 그건가요? 그것다는 거야?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알 수가 있다. 네. 아까도 이랬나요? 그럼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디 가서 뭐를 선택을 한다? 뭐 이런 글꼴을 쓴다, 저런 글꼴을 쓴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면 뭐 이런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 여기 이렇게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다 일일이 꾸며야 돼요. 여기 header.php 파일 안에 여기 뭐를 고쳐야 되고 스타일 시트에 스타일 시트는 또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아까 스타일 시트라고 저 밑에 스타일 시트 있었죠. 그렇죠? 이 부분에 가면 요 부분을 어디 가서 좀 또 꾸며 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에 관련된 강좌는 제가 링크를 걸어놔서 여기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그 강좌가 나오고 이런 거를 강좌를 넣어놨고 저도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워드프레스를. 그러니까 저도 다 몰라요. 선생님 보통 네이버 블로그는 글쓰기 할 때 글꼴을 지정을 하잖아요. 예. 돼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글을 쓸 때는 지정이 되는데 전체를 다 일일이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틀 자체를 뜯어 고쳐버리면 그렇잖아요. 틀 자체를 뜯어 고쳐버리면 내가 허구한 날 이 내용을 뭐 바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 자체를 뜯어 고치면 되는데 제목에는 또 태그가 안 들어가잖아요. 본문에는 태그가 들어가는데 얘는 궁서체로 만들 거예요. 그럼 궁서체가 되고 명조체로 할 거고 명조체로 쓰면 돼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폰트 페이스는 또 궁서라고 쓰고 안녕이라고 쓰면은 이 안녕이라는 글자가 뭐가 된다 그랬죠? 궁서라는 글꼴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용은 이렇게 쓰지만 제목은 못 해요. 제목에는. 이걸 뜯어 고치려면 천상 전체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뜯어 고칠 수 있는 일반 블로그 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은 못 고쳐요. 그 네이버나 다음에 지정한 거로만 쓰는 거고 티스토리라고 하는 블로그, 전문 블로그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어차피 내가 다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직접 만든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태그도 다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어디까지 뜯어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교재 이제 135쪽에 하다가 말았는데 그 135쪽서부터 뒤에 보시면은 뭐 이미지 넣는 방법, 뭐 그다음에 숏 코드 넣는 방법도 있어요. 컨텐츠를 작성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꾸준히.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메뉴판을 설정하고 또 글 쓴 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정하는지는 이제 두 번 다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다 끝낸 거니까. 카테고리 만드는 거 하는 것들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전제하에 이제 본문을 꾸미는 방법들만 꾸준히 연습을 할 겁니다. 이제 6번 남았어요. 우리 6번, 6주차 오늘 수업이니까는. 그래서 이어서 계속 할 거니까는요. 집에 가서 많이 좀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진짜.